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사의 김기웅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교재 320쪽의 5단원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파트를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320쪽. 자, 여러분 이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파트에서는요. 너희들이 이 도표분석 문제가 출제가 된 적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올 때는 아주 간단하게 맞출 수도 있지만 이 도표그래프 문제로 나올 때는 도표그래프의 기본 방식을 모르면 여러분 문제 출제를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 도표를 풀기 위해서는 도표 푸는 방식만 알아가지고 풀리지가 않아. 그럼 뭘 알으셔야 되느냐면 그 도표에 들어가는 그 개념들이 있거든요. 필수 개념들. 그 필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만 이 도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한번 예를 한번 보여줄 건데 먼저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한 다음에 출제됐던 문항을 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보세요. 가족의 형태라는 게 있는데요.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핵가족이라는 게 있고 확대가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핵가족과 확대가족. 근데 여러분들이 핵가족이 뭔지 확대가족이 뭔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 왜? 핵이 뭔지 확대가족 뭔지를 모르시면요. 도표 문제가 출제됐을 때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핵가족이란 건 뭐냐? 잘 보세요. 핵가족이란 건 뭐냐? 첫째, 부부가 있을 때 이거를 핵가족이라고 불러요. 부부가 있을 때. 그 다음 또 하나. 부모 내지는 여기, 자, 요 앞에 한자가 붙겠지. 부부가 있을 때가 핵가족이 되고 또는 한부모 내지는 부모와 한부모 내지는 부모와 미혼의 자녀가 살 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부가 살 때 또는 부모와 미혼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한부모.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부모와 미혼 자녀나 한부모와 미혼 자녀가 살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핵가족이야.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여러분 핵가족이기 때문에 여기 잘 보세요. 혼자 사는 가구 있잖아. 혼자 사는 거. 자, 혼자 사는 사람은 이거는 핵가족이 아니라는 거지. 왜? 핵가족이 되려면 부부가 되거나 한부모나 부모와 미혼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사는 건 부부도 아니고요. 한부모 내지는 부모와 미혼 자녀에 속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핵가족도 아니고 확대가족도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걸 응용해서 여러분 도표 그래프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번에는 확대가족을 한번 봅시다. 자, 확대가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확대가족이라고 하는 건 봐. 자, 요 앞에도 한자가 붙겠죠? 한부모 내지는 부모와, 자, 기혼자녀. 자, 여기는 여러분 미혼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혼자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세대 이상의 가족들. 즉, 한부모 내지는 부모와 기혼자녀가 포함된 2세대 이상의 가족들을 전부 다 여러분 확대가족이라 부릅니다. 확대가족이라. 그러면 여기서, 조손가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손가구. 자, 조손가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조자가 할아버지 내지는 조부, 조모 이러잖아, 여러분. 외조부, 외조모, 외조부, 외조모, 조부, 조모 이러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 손자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남자가 있어,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남자를 하나 낳고 여자를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근데 이 여자애가 혼인을 해서 또, 자, 여자애가 여자끼리 혼인을 하면 안 되지. 자, 여자애가 또 혼인을 해서 또 딸 하나를 낳았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 분석에 의하게 되면 이 두 분만 살 때 아무것도 없고 이 두 분만 살 때는 무슨 가족이야? 무슨 가족? 핵가족이죠. 근데 만약에 요 두 사람하고 부부하고 요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살 때 하나 둘 셋 네 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핵가족이죠. 왜 핵가족이야? 부부와 뭐가 돼? 미혼 자녀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뭘 하는 거야,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부부가 있고요. 그다음 이게 몇 세대니, 얘들아? 3세대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확대가족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6명의 가족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다 해보자. 사망을 하면 여러분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두 분하고 여기 있는 요 여자의 한 명, 이렇게 세 명만 남았겠죠. 자, 이때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 남자를 우리가 뭐라 부를까?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자 입장에서 이 여자는 뭐라 부르냐면 모라고 부릅니다. 모.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는 뭐라고 불러? 부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이 엄마의 아버지 엄마야. 그러면 여러분 엄마의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외조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엄마의 엄마는 뭐가 되는 거냐, 얘들아? 외조모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가운데가 없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누가 있는 거야? 손자들만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는 거니? 조손가구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조손가구.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손가구가 이 조손가구가 과연 핵가족이냐 확대가족이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확대가족이 되려면 한 부문에 진 부모와 기혼 자녀가 포함이 된 2세대 이상의 가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과연 부모가 되느냐? 부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모가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확대가족의 개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이 조손가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확대가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자, 다시. 핵가족에서 1인 가구는 부부도 아니고 한 부모에 지는 부모와 미혼자녀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얘들아, 핵가족이 아니다. 그 다음, 확대가족에서 조손가구는 한 부모에 지는 부모와 기혼자녀가 포함된 2세대 이상의 가족이 돼야 되는데 조손가구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뭐야? 확대가족도 아니다. 이거지.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래야 문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 이거 보자. 자, 또 하나. 너희들 만약에 이 사람 둘만 살고 있다고 하면 보자. 여기가 아무도 없어요. 이 두 분만 살고 있어. 남자, 여자. 자, 이 미음은 여러분 남자 할 때 남, 미음이고요. 이응은 여자, 여자. 그럼 남자, 여자 이렇게 두 명만 살고 있어. 그럼 뭐니? 이건 부부잖아요. 그럼 이거 몇 세대야? 1세대지, 1세대. 근데 만약에 아버지, 엄마가 있고 여기에 아들하고 딸 하나씩 있잖아. 이렇게 네 명이 살고 있다 보자. 네 명. 네 명이 살면 이건 몇 세대니, 얘들아? 이건 2세대죠, 2세대. 2세대. 근데 여기 손자녀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산다 그러면 이건 몇 세대야? 이건 3세대야. 이해가죠? 1세대, 2세대, 3세대. 그럼 너희들 혼자 사는 가구 있잖아, 1인 가구. 자, 아무도 없고 이 남자 혼자만 살아. 그럼 이건 뭐야? 1세대죠. 1인 가구면서 1세대. 그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이 날라가 버린 남자, 여자애하고 여기는 여자애 하나. 즉,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여기 손자녀만 살고 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이거 몇 세대야? 이건 2세대야. 3세대가 아니고요. 왜? 가운데가 없으니까. 2세대야. 이해가시죠? 세대 어떻게 따지는 법? 자, 그래서 시험에 너희들 가장 많이 알아둬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부부의 개념인데요. 부부. 자, 이 부부는 세대로 따지면 몇 세대야? 1세대야. 1세대. 면서 이 부부는 여러분 핵가족이니 확대가족이니? 핵가족이야, 확대가족이야? 핵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1세대 핵가족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다? 그건 바로 부부가 된다는 거야. 1세대 핵가족 다 그러는 순간 부부가 돼야 돼. 왜? 한 부모 내지는 부모와 미혼자녀 이 사람은 이건 뭐냐면 이건 2세대입니다. 2세대. 1인 가구는 여러분 1세대야. 1세대. 그렇지만 얘는 핵가족은 아니잖아. 이건 핵가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 핵가족에 속하는 건 부부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2세대의 핵가족. 여기는 그냥 1세대. 그럼 일로 와봐. 만약에 한 부모 내진 부모와 기혼자녀가 산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이건 2세대죠. 2세대. 됐지? 자, 조손가구 이것도 몇 세대라고, 얘들아? 이것도 2세대. 됐죠? 이 정도의 개념 정도를 알아두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도표 분석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너희 교재 왼쪽을 보시냐면 자, 324쪽이 2번입니다. 324쪽이 2번. 자, 보자. 324쪽이 2번. 자, 324쪽이 2번에 보니까 여러분, 2014년 국가직에서 이제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단위를 1000가구라고 줬고요. 그 다음 퍼센테이지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 지역을 A지역과 B지역 이렇게 두 지역을 줬죠. 그 다음에 연도가 여기 나와 있고요. 총 가구수, 가구수가 몇 가구냐? 5,000가구, 1,000가구, 3,000가구, 2,500가구인데 여기 단위가 1,000이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1,000만, 10만, 100만 이게 500만 가구, 1,000만 가구 이렇게 되는데 자, 1,000가구 단위를 빼고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그냥 5,000가구, 1,000가구, 3,000가구, 2,500가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원래대로 하면 이게 500만 가구였다고 했죠. 근데 천 단위를 우리가 빼고 계산하자고. 5천만, 3천, 2,500. 그 다음에 이 총가구, 5,000가구를 여러분 어떻게 나눈 거니? 부부와 2세대와 3세대와 기타로 나눠서. 그래서 여러분 100%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100%가 되는 거야. 즉 5,000가구를 부부가구와 2세대가구와 3세대와 기타가구로 나눈 다음에 자, 여기 2세대 가구가, 우리 아까 봤잖아. 2세대 가구가 한 부모 내지는 부모와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한 부모 내지는 부모와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눴죠. 이렇게 2세대를. 그 중에 이 왼쪽이 뭐가 되는 거니? 핵가족이고, 오른쪽이 뭐가 돼? 확대가족이 되죠.
그 다음 기타 가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타 가구에는 1인 가구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 1인 가구는 내가 뭐라고 했어? 핵도 아니고 확대도 아니랬죠. 1세대지만 핵도 아니고 확대돼요. 확대도 아니야. 그 다음 4세대 이상은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확대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 기타 가구 안에는 1인 가구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4세대 이상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대 가족도 있고 그 다음 핵도 확대도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은 1인 가구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합을 100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맞는 걸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봅시다. A지역에, A지역 어디 있어? 여기 있죠. 확대가족의 비율은, 확대가족의 비율은, 자, 여러분 여기서 확대가족은, 자, 보세요. 여기서 확대가족은 이거하고요. 그 다음 이거하고요. 만이니? 이거 만이야? 아니죠, 여러분. 또 어디 있어? 이 기타 안에 4세대 이상이 들어가 있잖아. 자, 근데 문제 출제된 걸 보세요. 1번 A지역의 확대가족 비율은 8.1에서, 8.1이 뭔데, 얘들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8.1이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얼만데, 얘들아? 이거 5.0이고요. 자, 8.1에서 5.0으로 낮아졌다. 여러분, 이게 출제자의 함정이야. 이해가시죠? 출제자는 함정을 이렇게 파는 거야. 요거 두 개만을 뭐라고 보게끔. 확대가족이라고 보게끔. 그러나 확대가족은 어디에도 있다. 이 기타 안에 4세대 이상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게 함정인 거지. 따라서 1번은 맞다 틀리다. 여러분,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2번. 자, 2번을 봤더니 B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자, B지역은 여러분 이쪽입니다. 그 중에 핵가족을 찾으려면 자, 기타 가구 안에는 1인 가구와 4세대 이상이 있는데 4세대 이상은 확대고요. 1인 가구는 핵도 아니고 확대도 아니야. 그럼 이 B에서 핵가족에 해당되는 건 딱 이거밖에 없죠. 부부. 그 다음에 2세대에서는 한부모와 미혼자녀. 이 두 가지가 핵가족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2번 B지역의 핵가족 비율은 핵가족. 자, 요거죠. B지역의 핵가족의 비율은 62.4에서 자, 여러분 62.4에서 43.4. 자, 출제자가 함정판 거 보세요, 여러분. 너희들을 한부모와 미혼자녀만 핵가족으로 보게끔 이렇게 오인하게끔 만들어놨잖아. 이런 게 전부 출제자의 함정이죠. 핵가족은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옆에는 10.1과 14.2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72.5%가 되는 거고요. 얘는 57.6%가 여러분 뭐야? 핵가족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아 틀려. 틀렸죠.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자. 3번. 3번은요. 1990년의 경우에 1990년 여기 있죠. A지역은 확대가족 수가. A지역은 확대가족의 수가. 자, 확대가족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쪽이죠. 이쪽. 0.4, 7.7 그 다음에 여기 기타 가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확대가족의 수가 핵가족 수보다 많다. 자, 여러분 1990년의 경우에 A지역. 확대가족은 확대가족의 수가 핵가족의 수보다 많다. 여러분 확대가족은 아무리 커봐야 이거 세 개를 합친 거겠네. 확대가족은. 그래 안 그래? 아니 여러분 확대가족은 요거 두 개에다가 요 안에 들어있는 4세대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숫자는 요 비율은 1인가 4세대를 합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인 가구가 0%라고 한다면 이 15.2%가 전부 다 4세대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합친 게 확대가족이야. 그런데 핵가족은 요거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셋이 아무리 합쳐봐야 이쪽을 당연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의 경우에 A지역은 확대가족의 수가 많다. 아니죠. 핵가족의 수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3번은 맞아 틀려. 틀렸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이제 4번. 자, 2010년의 경우에는, 2010년은 요 아래 것들을 말합니다. 자, 2010년의 경우에 B지역은, 2010년의 경우에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1세대 핵가족 딱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라고? 그건 바로 부부를 말한다는 얘기지. 자, 1세대 핵가족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자, 이게 1세대 핵가족인데, 자, 2010년의 경우래요. 2010년의 경우면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자, 2010년의 경우에 B지역. 자, 4.2%죠. B지역은 1세대 핵가족 수가 A지역보다 적다. 자, 여러분. 자, 이만큼이 100%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100%인데, 합이 100%인데, 총 가구 수를 여기다 줬잖아. 몇이라고? 2,500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2,500에 14.2%가 되면 돼. 2,500에 14.2%. 그러면 여러분 2,500은 1,000 더하기 1,000 더하기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에 14.2, 1,000에 14.2, 그 다음에 500에 14.2니까 500은 여러분 어때? 14.2를 반으로 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이봐봐. 2,500이라는 숫자는 쉽게 말하면 1,000 더하기 500을 이렇게 더해놓은 거잖아. 이게 2,500이잖아요. 그치? 자, 근데 여기서 14.2라고 해봐. 14.2. 그 다음 여기도 14.2. 근데 여기는 500이잖아. 100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으로 떨어진 거니까 7.1이잖아. 이걸 세 가지를 합치면 되죠. 그럼 얼마야? 28.4에다가 35.5.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2,500에 35.5니까 2,500에 35.5니까 결론적으로 몇 가구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355가구가 되겠네요. 그치? 355가구. 여기는 355가구고 그 다음에 A지역을 보자. 2010년 A지역. A지역은 여러분 그냥 만에서 11.8이니까 만에서 11.8이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1180가구가 되겠네요. 1180. 자, 위에는 1180이고요. 아래는 여러분 355가구니까 B가 A보다 많다야 적다야? 적죠, 적죠. 자, 따라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 되는 거니?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풀어보면서 느끼셨죠? 핵이 뭔지, 확대가 뭔지, 1인 가구가 여러분 핵에 들어가는지 확대에 들어가는지 이런 개념을 다 모르시면 여러분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지. 이런 문제 하나 틀려버리면 어때요? 20문항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만점 맞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개념들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어디로 가느냐? 이제 교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 자, 얘들아 교육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자,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자연현상이야 사회현상이야? 뭡니까? 교육이. 교육이 자연현상이야 사회현상이야? 교육은 여러분 당연히 사회현상입니다. 사회현상. 그러니까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교육이 사회현상이야. 사회현상이니까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나눠지겠죠. 거시적 관점. 그 다음 또 뭐도 있을 수 있겠어요? 미시적 관점도 있겠죠. 자,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 다음에 교환이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그러면 이건 교육제도를 다루는 거겠지. 교육제도가 사회 유지, 균형, 발전을 위해 존재하느냐 아니면 투쟁과 경쟁의 관계냐, 지배권자를 위해 존재하느냐,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게 기능론 갈등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해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때는 뭐 이런 게 있겠죠. 상징적 상호작용론.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한테 너는 공부를 딱 보니까 하면은 될 것 같은 애 같아. 너는 진짜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줬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은 어때? 선생님이 될 거라고 같다고 하니까 청개구리 심보에 의해서 공부를 안 할까요? 아니면 공부를 더 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더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피그마리온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피그마리온 효과. 그러니까 예전에 피그마리온 뭐냐면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피그마리온이 왕이면서 여러분 조각가입니다. 왕이면서 조각가인데 그 그리스 이 피그마리온 왕이 다스리던 그 지역이 워낙 타락을 했대요. 그 여성분들이 워낙 타락을 해서 이 피그마리온 왕이 그 지역의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피그마리온 왕이 조각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여자의 상을 조각상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조각상을. 조각상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조각상에 하나의 조각상에 사랑에 빠진 거야. 이 사람이. 이 왕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매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옷도 입혀주고 매일 닦아주고 씻어주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랬더니 여러분 미의 여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야 비너스야? 미의 여신 누구야?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예요? 비너스예요? 누구예요? 예? 아프로디테예요? 여러분 미의 여신은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나 똑같은 거지. 그지? 자, 여러분 아프로디테네. 즉 비너스가 나타났고 이 왕의 정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 조각상을 여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여성으로 만들어줘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를 비너스의 고향의 이름을 따서 키프로스인가 뭐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자, 하여튼 이거 잘 봐. 이 피그마리온이란 게 아니 왕이 너무 이 조각상에 사랑에 빠져서 원하고 원하고 원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되더라. 사람이 되더라잖아요. 그거야. 선생님이 학생한테 넌 될 거야 될 거야 이러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예, 되더라.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학생한테 야 너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너 날라리 아니야 이랬더니 이 학생은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점점 더 날라리가 돼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학생과 선생님 간에 뭐야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교육에 관한 미시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우리 연구실 앞쪽에 청담동 저기 크라제버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그 수제버거 크라제버거 그 만든 그 수제버거 햄버거 집이 있는데 되게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청담점이 있어. 크라제버거 청담점. 그 크라제버거 청담점 있는 데 가면 그쪽에 여러분 성형외과 엄청 많아요. 그 우리나라 신사역에서 저쪽에 어디야 청담동 있는데 강남 저기 압구정동 있는 저 그 주변 지역 그 집, 주변 지역에 성형외과만 거의 500개가 넘더라고요. 500개가 넘는 성형외과 쭉 있는데 그 크라제버거 청담점 있는 쪽에 성형외과 이름이 피그마리온 성형외과야. 피그마리온 성형외과. 선생님이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성형외과 원장님이 진짜 센스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게 무슨 뜻인데.
아니, 환자가 와가지고, 나 어디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잖아.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야. 그쵸? 자, 하여튼, 미시적 관점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교육. 결국은 사회현상하고 똑같은 거야. 기능론과 갈등론. 자, 교육. 기능론 뭐냐? 교육이란 사람이 출생을 하면 이렇게 사회화를 시켜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기능을 하니까 사회는 유지하고 존속하게 된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공부를 잘하거나 성적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 좋은 대학을 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상승이동. 자기가 공부 안 하고 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떨어져서 하강이동. 즉, 계층의 이동에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은 좋아 나빠? 좋고. 제 기능을 잘하고 사회를 잘 돌아가게 만든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어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너희들의 성적을 잘 나오게끔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좋은 위치에 갖게끔 하는 거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적이 안 나오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고, 이렇게 만드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란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좋은 거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갈등론적 관점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교육이란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태어난 사람이 현재 체제에 있잖아. 현재 체제. 현재 체제를. 자,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현재 체제. 즉, 예를 들면 자본주의 구조가 지배권자를 위해 존재한단 말이야. 즉, 자본주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노동자들은 여러분 굉장히 수탈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론적 관점은 사람이 태어나면 현재 체제. 이 부르주아 계층들이 지배하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현재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지배 집단의 가치와 이익만을 대변을 하면 기존 질서, 현재 질서를 계속해서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누가 지배하는? 지배 집단이 지배하는 기존의 질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올라가려 해도 여러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습이 정당화된다. 즉, 계층 이동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렵다가 바로 갈등론적 관점. 계층 이동이 쉽다, 편하다. 뭐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이게 기능론적 관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해당되는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육에 관한 문제도 이제 출제가 자주 됐었는데, 교재 326쪽에 1번과 2번과 3번이 전부 다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자, 1번. 326쪽에 1번. 자,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왔네요. 학교 교육이란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 그럼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학생 각자에게 잠재된 다양한 가능성을 개발하고 다른 계층과 친분 관계를 맺게 하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함으로써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기여한다. 빈곤은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성공에 이르는 과정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배워서 노력을 하면 어때? 계층 이동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이 기능론적 관점이죠. 즉, 가는 기능론적인 시각에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럼 나를 한번 보자. 자, 나를 보면 학교 교육만으로 상류층으로 계층지가 상승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지금 무슨 얘기야, 얘들아?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야. 대부분은 부모와 비슷한 수준에, 자, 부모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얘기죠. 계층을 대물림할 뿐이며, 빈곤층보다는 지배 집단의 입장이 학교 교육에 반영되기 쉽상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지배 집단의 가치나 문화가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개인 능력보다 학생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더 중시된다. 능력이 아니다. 배경이 중요하다. 기능이야, 갈등이야? 갈등론적 관점. 왜? 갈등론적 관점은 여러분, 이쪽에는 빈곤층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빈곤층 사람들이. 따라서 이게 지배권자를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놔두자, 바꾸자.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기능론이죠. 개인의 사회적 성취를 결정하는 성취적 요인보다 귀속적 요인을 강조한다. 여러분, 귀속이라는 건 주어지는 거죠. 성취는 자기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귀속이야, 성취야? 여기는 성취적 요인을 중시하겠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자, 2번. 갈등론. 학교 교육이 비용과 보상. 여러분, 비용 보상 딱 나오면 이건 뭐야? 그건 교환이론이죠. 비용과 보상을 따지는 건 교환이론이야. 그러니까 2번은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자, 3번. 기능론과 다르게 갈등론은 학교 교육이 부조리한 사회 구조의 유지, 자, 사회 구조가 지배권자를 위해서 이렇게 부조리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지. 기능이야, 갈등이야? 갈등론. 왜? 바꿔야 되니까. 자, 따라서 가와 다르게 나는 이렇게 본다.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죠. 3번이 답이고요. 4번.
나와 다르게 가는 갈등과 다르게 기능은 학교 교육의 계층 내 수평 이동만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기능적 관점은 수평이 아니라 또 모두 가능하다고 보니 수직도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틀렸지.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예비평가에서도 여러분 교육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예비평가에서도. 자, 예비평가에서도 여러분 출제를 했었는데요. 예비평가에서도 보면 거기 한번 선생님이 그냥 볼게요. 다음에서 교육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자, 봤더니 교육은 인간 조건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창조물로 교육은 빈자가 부자에 대해 갖는 적대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치며 가난을 막아주는 방편이다.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교육이 어때? 가난을 막아주는 방편이니까 상승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기능노숙 관점이야. 그럼 1번 사회이동은 교육과 무관하다. 여러분 교육을 통해 사회이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뭐야 얘들아. 그게 기능노숙 관점이니까 1번은 갈등론 얘기고요. 자, 2번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다. 이게 바로 기능노숙 관점이죠. 정답 2번이네. 3번 교육은 지위 세습을 강화하고 결과를 정당한다. 그 결과를 정당한다. 이것도 갈등론이죠. 교육은 기존의 사회 불평등 유지에 기여한다. 이것도 여러분 기존의 불평등을 유지하는 거래. 그럼 이건 뭐야? 이것도 갈등론이지. 5번 교육 기회가 확대될수록 지배 집단은 스스로를 차별화한다.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지배 집단이 스스로 차별화한다. 갈등론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의사가 되려고 했어. 그럼 여러분 인턴 생활,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런데 지배권자들은 이번에는 거기다 한 단계를 더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뭐 유학을 5년을 갔다라,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 대학을 들어가서 의학전문대학원 나오기도 힘든데 유학까지 갔다 오려면 어떻게? 거의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배권자가 자기를 계속 차별화시킨다는 얘기지. 못 오게끔. 어? 자, 따라서 5번도 갈등론적 관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동그라미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뭘 보느냐? 이번에는 바로 대중매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 자, 보자. 대중매체. 자, 대중매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거예요. 뭐 TV, 신문, 라디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원래 대중매체의 뜻은 이겁니다. 대중매체의 원래 뜻은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요.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매체가 대중매체입니다. 자, 다시. 원래 대중매체라는 뜻은 뭐라고?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매체가 대중매체야. 근데 이 대중매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먼저 인쇄매체, 그 다음에 음성매체, 그 다음에 영상매체, 그 다음에 정보매체. 이렇게 발달 순서에 따라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건데, 자, 인쇄매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바로 뭘 얘기해? 신문, 잡지, 라디오. 아, 라디오는 아니죠. 신문이나 잡지나 뭐 이런 것들, 서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쇄매체고요. 음성매체에 해당되는 건 이건 라디오가 있겠죠. 라디오. 그리고 영상매체는 여러분 이거는 뭐 TV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 정보매체는 인터넷 같은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대중매체는 이런 순서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요 각 매체들의 특징들, 이런 특징들을 알아내는 게 바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인쇄매체하고 음성매체하고 영상매체가 있는데 요렇게 끊으면요. 이렇게 끊으면 요쪽 것들은 뭐가 되냐면 이건 일방향적인 대중매체야. 일방향. 그리고 이 오른쪽은 여러분 이건 뭐가 되냐면 이건 양방향적인 대중매체입니다. 양방향적인 대중매체. 인터넷이 여러분 양방향적이라는 건 다 알죠. 어? 정보를 주기도 하고 자기다가 정보를 올리기도 하잖아. 카페나 블로그 이런 데 올리기도 하고. 양방향적이. 그렇지만 여기는 인쇄나 음성이나 영상은 신문 내지는 라디오 내지는 TV가 주는 걸 우리가 받을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제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 따라서 이건 일방적인 대중매체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기를 끊으면요.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 이쪽은 인쇄매체가 되고 이쪽은 뭐가 되느냐면 전자매체가 돼. 이쪽은 인쇄매체, 이쪽은 전자매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매체라고 하는 건 이건 신문이나 잡지나 서적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떠냐? 되게 자세하죠. 자세. 또한 이런 인쇄, 신문이나 잡지나 서적에 나오는 거는 어때? 실명이 다 이렇게 공개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공신력 같은 거, 신뢰도가 되게 높지.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 다른 거에 비해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그렇잖아. 책을 찍어내거나 신문을 찍어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음성매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라디오를 말한다고 했는데 자, 이 음성매체는
감정에 호소할 때 굉장히 뛰어납니다. 감정에 호소할 때.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공무원 공부를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공무원 공부하시다가 끝나고, 예를 들면 이런 고시원 방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데 이렇게 들어가서 누웠어.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라디오를 이렇게 이어폰을 딱 켰더니 그 안에서 성시경이 여러분 잘 자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그럼 갑자기 울컥하잖아 감정이. 이렇게 이 음성 매체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 귀로만 들으니까 시각적인 처리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시각 처리가. 이 영상 매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각과 음성이 다 처리가 되죠. 영상 매체는. 그렇지만 이 인쇄 매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세함 같은 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방향적인 내주 매체지만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양방향적인 매체로서 여기는 우리가 받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작이 대상이 되지만 여기는 우리가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이 얘보단 좀 덜 될 수 있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인터넷인 정보 매체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왜 그래?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아이디, 모르는 아이디로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자기 실명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문제. 자, 문제가 출제된 걸 보면 대중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재 328쪽입니다. 328쪽. 자, 328쪽에 이렇게 하나, 수행평까지 일부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이렇게 써놓고요. 자, 봐. 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십시오. 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아, 요거를 찾으라는 거죠. 자, 사례 1. 방송사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잘 지키는 운전자들에게 냉장고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더니 정지선을 잘 지키지 않던 운전자들 중 이 방송을 보면서 습관을 바꾸는 사람이 늘어났대. 이거는 뭐의 긍정적인 기능이네. 뭔지 모르겠지만 가의 긍정적인 기능이죠. 사례 1은 뭐냐 얘들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뭐에서? TV에서. 여기도 방송사에서. 방영된 한 드라마를 본 후에 거기에 나온 폭력 정면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는 부정적인 거네. 뭐가 부정이야? 이건 방송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끼친 걸 말하고 이건 방송으로 인해서 어때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끼친 걸 말하죠. 자, 따라서 대중매체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죠. 2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게 이 언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언론이라고 하는 게 파워가 굉장히 있는데 이 언론의 파워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게이트키핑과 아젠다 세팅이란 말을 하는데요. 한번 그냥 들어두기만 하세요. 이 게이트가 문이라는 거잖아, 문. 그리고 키핑이 이렇게 지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오잖아요. 오면 앞에 있는 데스크에서 걸른다는 얘기야, 계속. 걸른다.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 결정권자가 기사를 취소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래서 언론을 가지고 대중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게이트키핑 기능이라는 게 있고 아젠다 세팅은 여러분 아젠다가 이게 의제입니다. 의제. 그리고 세팅은 여러분 이거는 뭐 알람 설정할 때 이 설정 기능이잖아. 설정. 그래서 의제 설정 기능.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 엄청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언론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확 부각시키면 우리는 그게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질 않으면 우리는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언론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뭐다 얘들아? 게이트키핑과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끝났죠? 지금 이제 5단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끝이 났는데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가족에 관련된 내용에서 그 도표 푸는 방법과 개념 정리하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대중매체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셨다가 나올 때 정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도표 분석 문제가 20문항에서 출제가 됐을 때 그 문제가 바로 너희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바로 퀵퀘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대비해서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